춘천시가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 신청사 건립 계획 등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흥의 한 휴게소에 주차된 캠핑카에서 일가족 5명이 가스에 중독됐습니다. 차량의 발전기에서 배기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흥군이 조선 초기 옛 방식 그대로 500년 전 분청사기를 재현했습니다. 전통 흑가마와 함께 실생활 속의 도예 문화로까지 발굴과 복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해마다 1월부터 3월까지 산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주의에 의한 것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 순천시의 시정 방향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다듬은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허석 순천시장의 추진 사업들이 올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올해 순천시의 시정 방향은 변화입니다. 선거 때부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 추진을 예고했던 허석시장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취임 후 6개월 동안 정책에 담금질을 마친 허석시장은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재들이 모여드는 창업 보유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창업 보유센터 설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부시장으로 임명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올해를 순천 방문회의로 정한 순천시는 다양한 상품 개발과 홍보 활동으로 1,000만 관광객 달성이 무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람사르 습지도시와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은 생태도시를 넘어 문화도시로서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농업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외에도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 건립이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현 청사의 동측을 신청사 부지로 확정하면서 준공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사는 단순히 공무원들의 근무 공간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과 도시의 역사가 담기는 그릇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의회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순천시가 추진한 다양한 사업들의 제동을 걸면서 무엇보다 협조적인 분위기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관광지 시민 무료 입장과 순천대 재정 지원 등 현안 사업들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면서 의회 역시 견제는 물론 대안 마련에 주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 정서에 얽혀있는 정책적 사업들에 대해서는 꼭 상임이나 본회의 가기 전에 보고를 받으면 의견을 내서 충돌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시민의 삶 속에서 순천을 실감하도록 하겠다며 자신감을 표출한 순천시. 정책의 긍정적 변화가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각인될지 올해 민선 7기 순천시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용수입니다. 연초부터 순천시 의원들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 서정진 의장은 오늘 의장단 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자신을 비하하고 폭행을 했다며 개인 일탈 행위를 넘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의원들 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가 오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광양시는 김영관 환경관리센터 소장 등 4급 국장급 4명과 5급 과장급 11명에 대한 승진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를 의결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7일 6급 이하 승진자와 전보 발령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한 상반기 첫 정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고흥군도 오늘자로 본청 과장과 읍면장의 승진과 전보 등 5, 6급 공무원 9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본청 과장 4명, 농업기술센터 지도관 2명, 읍면장 5명, 6급 승진 15명 등 모두 9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흥군은 지난 6개월 동안의 개인별 업무 실적과 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능력 위주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인사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고흥에 있는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전통 방식 그대로 분청사기를 재현했습니다.
특히 전통 가마는 물론 생활 속 도예 문화까지도 재현을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더욱 큽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조선시대 초기에 가마터 30기가량이 발굴됐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가마터 유적과 똑같은 환경의 자연 경사면에 반지하식 오름 가마 형태로 길이 13m, 폭 1.6m, 높이 90cm의 전통 흙가마를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참나무로 불을 지펴 첫 분청사기 재현을 시도했지만 충분한 열을 얻지 못해 실패한 바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최근 전통 방식 그대로 소나무 장작을 이용해 1280도 이상의 열로 도자기를 굽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틀 꼬박 불을 지피고 일주일 동안 열을 빼고 나서야 250여 점의 분청사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00년 전 분청사기가 같은 장소에서 재현된 겁니다. 이 가마는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서 조선시대 방식 그대로 소나무를 활용해서 분청사기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좋은 작품들이 다수. 분청사기는 화려한 청자나 고급스러운 백자와는 달리 실생활에 실제 사용했던 사발과 대접, 접시, 제기 등이 주를 이룬 서민들의 도자기였습니다. 고흥군은 분청사기와 같은 훌륭한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도자기 제작의 모든 과정을 실제로 체험하는 도예 강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자는 익히들 많이 아는 그런 모양이라든 형태가 있는데 분청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에 또 새로운 색감을 또 더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체험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다양한 느낌이라든지. 분청문화 박물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고흥군의 분청사기 유물 발굴과 복원 사업이 단순한 연구와 전시에 그치지 않고 지역민들의 실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캠핑카에서 잠을 자던 6, 70대 노인들이 일산화탄소에 단체로 중독됐습니다. 친척관계인 이들은 광주에서 고흥으로 여행을 온 길이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고흥군 남양면의 한 휴게소.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이곳에 주차된 캠핑카에서 잠을 자던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채 발견됐습니다. 모두 6, 70대인 이들은 친인척 관계로 광주에서 고흥으로 여행을 온 길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일행 중 한 명이 두통을 느껴 차에서 빠져나온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77살 차모 씨가 중태에 빠졌고 나머지 일행도 어지럼증을 호소해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씨 일행은 휴게소 직원들이 퇴근한 오후 9시쯤에 도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칸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발생한 배기가스가 버스 내부로 통하는 배관의 틈으로 새어들어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버스회사 대표인 일행 중 한 명이 3년 전 광주의 한 검사소에서 허가를 받아 개조한 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에 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 복구 성금으로 50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50만 달러의 성금을 마련해 인도네시아 적십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발생 때도 50만 달러의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좋은 사람들 향일암팀 회원 일동 102만 원, 순천시 왕조 일동 시대아파트 주민 일동 80만 원, 현대오차아파트 508, 509동 주민 일동 65만 1천 원, 저전동 2통 주민 일동 56만 5천 원, 도사동 지정마을 3통 주민 일동 51만 원, 청미래 아파트 3차 주민 일동 31만 원, 순천시 도사동 오천지구 상가 지역 주민 일동 30만 원, 여수시 율촌면 가장마을 주민 일동 30만 원, 고흥군 도화면 봉산마을 주민 일동 30만 원, 덕산마을 주민 일동 28만 6천 원, 단장마을 주민 일동 25만 8천 원, 여수시 둔덕동 주공아파트 6통 주민 일동 22만 5천 원,
대교동 13통 주민 일동 20만 원, 율촌면 신산 3구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월산 1구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도내에서 매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산불이 집중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남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1월에서 3월 사이에 모두 112건이 발생해 전체의 45%를 차지했으며 건조한 날씨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대부분이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영농 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드래곤즈가 이번 시즌 코칭 스텝 구성을 마쳤습니다. 전남은 지난해 국가대표팀 수석코치를 역임한 정경준, 김남일 코치와 중국 프로축구 무대를 경험한 신범철 코치, 광양제철고 코치를 맡았던 한동훈 코치를 선임했습니다. 한편 파비아노 수아레즈 감독은 내일 한국에 입국해 구단에 합류하며 선수단은 7일부터 동계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올해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전통과 시각, 공연, 문학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진행하는 이번 공모는 지역 문화예술 육성과 해외 교류, 작품 제작 지원, 남도 문예 르네상스 기획 등 모두 7개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 사업이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의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신학기를 앞두고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여수학숙에 신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76명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2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나 대학원 진학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신청 자격이 지역 중학교 졸업자로 완화됐습니다.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여수학숙은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지역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관내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 친정 나들이를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결혼 후 3년 이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이주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난해보다 100만 원이 늘어난 1인당 3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지난 2011년부터 결혼 이민자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친정 나들이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170가정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9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지역 대학들 가운데서는 호남대가 4.8: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남대 정시 모집 평균 경쟁률은 4.1:1로 수의학과와 건축학부, 의예과가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3.4:1의 경쟁률을 보인 조선대는 만화 애니메이션학과와 치의예과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4.8:1로 광주 전남 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호남대에서는 컴퓨터공학과와 건축학과 등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에 특별 자금이 지원됩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0억 원 규모의 설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방식은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 대출액의 최고 50% 이내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당 6억 원 이내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국회 농식품위원장인 황종 국회의원이 공문서에 만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나이 표기를 권장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태어나면서 한 살이 되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 계산 방식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과 법률 관계에서 최대 4가지 연령 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는 1, 2월 출생자들이 전년도 출생자와 같이 입학하면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고 있습니다.